챔피언 리그로 가면 되는 건가? 챔피언 리그나 연구소? 챔피언 리그는 근데 가는 길에 페이너 있고 막 그러지 않나? 문자가는 그런 건가? 뭐지? 그냥 쫓겨났구만. 안카리아스로 빠르게 빠르게 끝내야겠다. 안카리아스가 스피드로도 빠르잖아요. 뭐야? 레벨 14인데? 한참 전에 잡았어야 될 트레이너를 지금 잡는 것 같은데. 아니, 갈수록 레벨이 높아지나? 처음에는 그럴 거 없다. 바로 위가 그거네. 얘가 일부러 엄청 약한 애, 엄청 센 애 이렇게 나눠놨네. 한 명밖에 없는데 얘가 겁나 센가 보다. 56, 그러네, 세네. 3에? 칼춤이 없어가지고, 칼춤, 원래 안 배우나? 방금 뭐 했냐, 방금? 모래 봐라? 어? 게이득인데? 모래. 모래 숨기 있는데 게이득 됐는데요? 저 회피율 올라갔어. 악비아르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좋아요. 경험치 진짜 많이 주네. 오타쿠. 오타쿠니 누군가? 방처, 깨물어 부수기 해야겠다. 근데 부유인 것 같은데. 단단하네. 그러게요. 내고, 내고 뭐, 노력치가 보정돼 있나? 왜 이렇게 안 죽어? 원래는 효과 굉장함이면, 스토리, 뭐야. 스토리 나온 애들은 보통 봐야 되는데, 노력치 보정이 돼 있는 느낌인데? 저렇게 단단하진 않는데? 물인가? 물몸이네, 쟤는. 저 친구도 좋은 애겠지만, 한카리아스 600쪽엔 안 되지. 좋은 경험이었지. 한카리아스. 다 한입. 한카리아스 먹이가 되었지. 소프님 드디어 포켓몬 리그에 도전하시는군요. 챔피언 랭크가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은 자기야? 또 본인이랑 또 싸워야 된다고 그런 줄 알았죠? 고스트. 왠지 이 아저씨 자기를 쓰러트려야 갈 수 있다 이런 느낌? 아니네? 워낙 그런 전개를 많이 봐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전개인 줄 알았는데 면접을 못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머리가 원래 이랬었나? 그 수업 들은 걸 토대로 하는 거야?
기억 안 나는데 라이드 포켓몬으로 하자. 그냥 뭘 하든 상관없네. 그냥 아, 탈락이에요 그러면? 챔피언이 되기 위해라고 했어야 했나? 너무 건방졌나 말투가? 아, 그래서 인성 테스트다. 겸손함을 보려는 건가? 어, 웃는 거 보니까 뭔가 보물? 이걸 어떻게 기억해? 다 그냥 다 양민이었는데 어떻게 기억을 하냐고. 다 한방이었는데. 아, 근데 지역 이름이랑 거기에 챔피언까지 있었는지 기억 안 나네. 카라프. 아, 쉣. 그거 기억 안 나는데. 카라프. 구글링 해야겠다. 구글링. 물 타입을 다루는 곰포다. 아, 그니까 잡몹인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아, 나한테 다 한방이었는데 어떻게 합. 나를 한방낸 사람도 아니고 내가 한방낸 사람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아니, 별로 기억할 만한 가치도 없는데 애들. 야생 포켓몬 수준이더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스타팅만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보물을 찾는다 아니야? 계속 보물과 관련된 그거를 강조하는 거구만. 여기서 딴 거, 보물 말고 딴 거 하면 또 바로 급발진해가지고 불합격 주려고. 포켓몬을 좋아하지, 안 좋아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불합격 줄게 뻔한데. 아이씨. 면접관이 똥인데, 그냥? 똥 같은 면접은 처음입니다. 4명의 포켓몬, 4명밖에 안 돼? 별거 없네? 아, 잠깐만. 어, X 눌렀는데? X 왜 씹혔어? X 눌렀는데? 아, 저장할 시간 주겠죠? 아, 오바야. 저장 안 했어. 아, 아니야. 아니, X 눌렀는데 아까 그... 아, 저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또 엇간 줄, 아... 어, 뭐야, 바로 시작할 것 같은 느낌이? 바로 시작하는데? 시간 안 주고 바로 시작하네요? 얘를 이기고 나서 저장해야 되나? 어쩔 수 없구만. 매갱이.
땅 전기였던 것 같은데. 물이었나? 물이 아니고 땅 전기였던 것 같은데. 아, 칸카리아스 칼춤이 없는 게 흠이네, 잠깐만. 아, 칼춤이 없는 게 흠인데? 물땅이에요? 물이 있다. 물 어차피 드래곤 타입이 반감시켜주니까. 일변에 약점은 아니네. 땅땅 땅땅? 잠깐만, 땅땅은 서로 반감인가? 반감 아니네? 지진 갈비하겠다 그러네. 어? 안 맞았다 게이를. 근데 칼춤 안 써도 잠깐만 한카리아스 정도 데미지면은 호리갑 강철은 호리갑 강철 아닐까? 아 그래요? 딜로 찍어 누를까요? 테라스타라면 지진 겁나 알려야지. 이거 4천왕마다 테라스타를 쓸 수 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그쵸? 5부동 받으면은, 이거 5부동 0.5배 더 받으면, 거의 칼춤 한 번, 한 거 정도 되지 않나? 되는지? 아 그래요? PP가 조금 모자르겠군요. 폭타? 뭐야? 아 얘 불 아닌가? 딱 봐도 불같이 생겼는데? 불땅인가? 닥트리오 땅이잖아. 땅끼리 반감 없잖아. 지진으로 찍어 눌러야겠다. 아우 좋아 좋아. 호 독땅 독이, 잠깐만. 독한테 땅이 두 배였나? 어, 그러네. 쟤는 뒤졌다, 쟤는. 독땅이잖아. 진 데미지 어떻게 버텨? 스피드 나보다 느리잖아. 여기서 기띠가 있다? 그러면 몰라. 아, 설마 타입이 바뀌나? 아, 땅이네. 효과 굉장하면 안 받겠다. 땅땅이라서. 근데 땅땅. 오 뭐야 사네. 어, 나는 얼음만 아니면 돼. 얼음만 안 맞으면은 괜찮아. 칼춤 없나? 아, 근데 잠깐만. 칼춤 없나? 칼춤 있으면 다 수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한 번쯤 받지 않았을까? 근데 아직 아까 전에 봤을 때 칼춤 없었던 것 같은데요. 아, 주워 쓰는 거예요? 저장할 시간 있겠지?
아, 여기서 주는구나. 에, 칼 등치기인데 칼 춤은 없네. 얘 자력으로 안 배우잖아. 자력으로 안 배우네. 오케이, PP 풀. 모래바람을 한번 뿌릴까? 모래 숨기 특성을 받아? 옷 하나에 잡을 수 있나? 모래바람을 한번 잡는 게 낫나? 근데 바위 타임만 특방 1.5배 올라가잖아요, 그쵸? 그게 이득을 못 보는데? 아, 내가 지금 파티가 약간 실전문 같은 파티가 아니고 한 놈으로 우직하게 잡는 그런 용으로 있다 보니까 애들이 지금 약간 시너지를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 애들 간에. 아, 얘는 모래 날리기가 없네. 아, 재밌는지 대볼랬는데. 이렇게 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스텔스 록이 있어가지고. 아우, 강철이네, 시작부터. 콜로솔트가 방어는 굉장히 단단해서 토카 굉장하며도 한 대쯤은 맞아주지 않을까. 심리전 한번 해보자고. 사람이니? 강철 타입이나 물 타입에게 더 고통스럽다라고 하는데 효과가 별로라고 하지만, 딱 봐도 물리 공격일 것 같죠? 아픈데. 아니, 급소에 맞는다고? 억한데? 절벽. 그렇지, 원래 이래야지. 삼철벽. 아, 재밌는데. 봇 상대로 심리전하는 거 재밌네. 갑시다. 급소 맞으면 죽는 피라서 일단 회복 먼저 해야 돼. 소금 절여볼까? 10만 마력이 딴 공격인가? 뭐야, 세다. 소금, 와, 소금 절이 센데? 매턴 데미지를 주니까 사실 와, 이 지린다. 아, HP 회복 좀 아까운데. 근데 PP가 별로 없어가지고 때릴 거예요. 내가 A 연타하다가 HP 회복 해버려가지고 때려서도 접히면 그냥 죽는데. 동탁군 강철이잖아, 그쵸? 어? 강철이 얼음한테 강하나? 아, 그러네. 이렇게 그렇게 싸우자. 얘 다 강철이구나. 아, 이때 그냥 한 칼이라서 내가 그냥 쓸어버릴 거겠나? 아니.
쎄다. 소금 절이는 거 센데요? 여 데미지는 별로 안 센데 저거 절이는 데미지가 겁나 쎄. 이거 특수 공격하는 애가 안 나오는 이상 이거 소금 절이로 다 끝내겠는데? 삼철벽까지 쌓아가지고 우와씨 삼철벽이라서 안 죽어. 와. 오. 콜로솔트의 활약인가? 아, 폭포에. 아이. 투자라는 거네. 일단 소금절이 한 방 넣고. HP으로 뻐겨봅시다. 전기 쓸 것 같은데. 어? 귀찮고 하네. 와, 근데 치. 마귀 형태로 가면은. 얘가 만약에 명상이 있었으면 진짜 사기였다. 그쵸. 스텔스록 대신에 명상 넣고 그냥 소금절이만 계속 쓰면서. HP으로 가고. 세다. HP 회복 이거 PP만 많으면은 그냥 철벽 쌓고 소금절이 한 번만 쓴 다음에 HD 형태로 마귀 형태 만들면 사기겠는데? 노력치 HD로 줘가지고 어차피 B는 철벽 쌓고. 아, HP 회복 다 썼다. 이제 바꿀 때가 됐나? 아, 소금절이 재밌는데 아쉽다. 매턴 데미지인 게 너무 사기야. 내가 먼저 패지 않나? 내가 먼저 패잖아. 아이, 귀찮다. HP 피해복이 없어가지고 암호가오 피 좀 깎여도 바위라서 조금 아프긴 할텐데. 어, 스텔스로. 아우, 아프다잉. 아니야. 지금 쓰면은 쟤 무조건 한 방에 가잖아요, 그쵸? 도브를 걸고. 도브를 걸고 두 방을 때려서 2랭크를 쌓는 거야. 많이 아플려나? 별로 안 아프네. 장 사라져. 끝내졌어. 아우, 죽어버렸네? 아, 뭐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이러면 1랭크밖에 못 샀는데? 누구들 있잖아? 근데 다 내는 애들이 강철인데요? 근데 처음부터 블레 쓰면은 끝났겠다. 뚜리짱. 딱 봐도 물리로 팰 것 같이 생겼는데? 도불 안 걸리면 어쩌냐? 게임. 게임 환불 각인데? 바로 동고나라에다가 팔고 싶겠다. 강철이네. 야, 잠깐만, 이거 도블 먼저 패야 되는데. 아, 나이스. 사실 도블 안 해도 내가 이길 것 같거든요? 강철이라서. 근데 테라스탈 타입을 좀 보려고
갑자기 변화구로 강철인데 딴 거 하면은 큰일 날 것 같아서. 다음 써볼까? 틀렸어. 처음부터 그냥 얘 바로 교체해가지고 진짜 딜로 찍어 눌렀어도 됐겠다. 너무 머리 싸움 안 해도 되는데. 세 번째 타자만, 아니 그 네 번째 자천왕만 좀 머리 쓰면 되는데. 너무 그냥 처음부터 그냥 바로 급발진해가지고 테라스탈 써가지고 하면 이길 것 같은데. 아저씨? 이 사람은 관장이잖아. 관장인데 사천왕이었어요? 저 사람 무슨 타입이었지? 기억이 안 나네. 이번엔 크베로 한번 해볼까? 무슨 타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바로 너무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딴 애로 바꿔야겠다. 땅 타입인가? 얼음이 땅 타입에게 상성 같진 않네. 풀도 얼음이랑 상관없고, 아예 풀이라 해도? 아, 오히려 내가 유리하구나. 쟤 근데 물리 공격할 것 같으니까 미리 쌓아놔야지. 왜 이렇게 청이지? 아까 불안하네. 불공격하는 거 아니지, 설마. 손나비? 어? 마지막이? 아닌가? 불공격이라서 아닌가? 아프네. 얘까진 보내야겠는데? 또 바로 써. 오우, HP이다. 크레베이스가 스피드가 너무 느려가지고. 세네. 이건 HP 회복 말고 풀 회복 약을 써야겠다. NPC라서 가능한 전략. 역시 방어력 180 괴물인데 철벽 이 철벽 쌓으니까 안다네. 쟤는 타입이 뭐야? 파비꼬리? 비행이. 아까 처음은 비행이 아니었는데. 아, 뭐야, 미쳤다. 화염방. 오. 화염방사가 나온다. 죽을라나?
아이고. 죽어버린. 아까 이게 스피드 하느려가지고. 비행타입이니까 바위가 완전 세긴 하겠네. 스트레스로 갈아야지. 경험치 손실. 뭐야. 아, 이거 안 죽어? 저게 안 죽어? 비행 타입일 것 같은데? 비행이 맞네. 비행이 아니야. 뭐지? 잠깐만. 불안한데? 아, 비행은 어차피 테라스타라 할 거지, 저도. 나도 어차피 비행으로 테라스타를 할 것 같아. 맞네. 2배 맞겠네, 2배. 근데 내가 스피드가 더 느린가? 비행이라서 비행. 네, 공격도 비행기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바위라서 한 방에 가진 않을 텐데. 어우, 아프겠다. 어우, 산다. 오, 방어력이 높아서 사네. 뒤졌다, 너는. 아, 여기서 나 때리면 안 되는데. 아, 나이스. 나이스, 소음전. 와, 억가는 당하지 않았다. 아, 이게 처음에 크레베이스를 내면서 뭔가 게임이 길어졌어. 차라리 그냥 센 놈 내보내가지고 바로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데. 요 놈은 어떨려나? 아, 이 사람이 제일 세?
벗어 뭐 나가도 될까? 벗어 뭐 나갔다 죽는 거 아니야? 드래곤? 숨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약간 드래곤 타입 같기도 하고. 아, 좋지 않은데요. 나 아까 야생에서 만났을 때 제가 스피드가 빨라가지고 보시니까 여기서 생각을 하고 비행 공격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라 대신 나가면서 소금절이를 한번 하면은 그렇지. 소금절이를 먼저 할까? 아이 분합이네. 반대 깎이는 기술. 여기서 수로 깔고 응? 용의 파도? 미친놈. 드래곤 맞구나. 뭘? 용의 파동을 쓸라나? 아, 살짝 용의 파동을 쓸 것 같은데. 이거는 상처약으로, 뿔레몽약으로 한 대 맞아야겠다. 이게 만약에 랭전이면은 어차피 경험치 안 얻으니까 그냥 내가 얘 희생시키면서 했을 텐데 경험치 손실 때문에 버시기 해가지고. 앙카리아스가 더 빠르지 않나? 앙카리아스가 더 빠를 것 같은데. 좀 떠보자. 얘 성격이 스피드가 올라가는 성격이어가지고 물론 내구가 깎긴 하는데 뭐 선빵 치면 되지 뭐. 레벨도 내가 높잖아. 뾰족한 바위여서 뭐 기띌 리는 없겠지만요. 뭐 기띠면은 탱탱해 보이진 않거든요. 오케이, 내가 선빵. 한카리아스도 괜히 한카리아스가 아니거든.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거든. 너도 드래곤? 나도 드래곤? 아니 네 번째 사초당 너무 쉬운데? 그냥 이것만 쓰면 게임 끝나고는데? 뾰족한 바위 한번 밟고 기분 좋게. 딜 살짝 모자랄 수 있으니까 미리 갑니다. 아 맞아. 어 오히려 좋다. 나는 데미지 그 두 개 안 받잖아. 나는 오히려 좋은데. 데미지가 올라가진 않는다. 근데 어차피 드래곤 플로를 쓰는 거니까 데미지 올라가진 않는데 만에 하나 이제 내가 먼저 맞게 되더라도 드래곤 두 배는 피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테라스타를 쓰더라도 드래곤 자석 보정은 한 번은 받으니까.
강철이면은 지진도 잘 받을 것 같은데, 그쵸? 혹시 모르니까 드래곤 글로. 뭔가 강철 같아가지고 지진 박으면은 데미지 겁나 많이 날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여기서 강철이어도 테라스탈로 드래곤 쓸 거 아니야. 그니까 드래곤을 쓰는 게 맞죠. 안 죽네? 와, 이거 테라스타리어가지고 4배가 아니어서 산 거다. 와. 원래 얼음 맞으면 4배 맞아야 되는데, 테라스탈 때문에 땅만 쳐져가지고 살았네. 결국 황카리아스의 딜 찍는 스토리. 왜 칼춤까지 쳤으면 완벽했는데 칼춤이 없어가지고 아쉽다. 칼춤 있었어야 했어. 딜레이브는 되게 좋은가 봐요. 네모인가? 아니다, 그 긴머리, 긴머리 사람. 회복을 시켜줬네요. 근데 처음에 라운드보이 나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예 처음부터 그냥 다 수입해버릴 거면. 뭔가 수입 가능할 것 같은데 혼자? 얘 머리긴 해. 4천왕이라서 4명일 줄 알았는데 4라서 4는 아, 4명은 아니네. 가끔씩 허를 찌를 정도로 내가 아무리 세더라도 스피드가 엄청 빠른 놈이 상성을 때리겠습니다. 불안한데? 쟤 고스트야? 빵이 이렇게 떨어졌다. 특빵 떨어지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빌드업 하려는 것 같은데 기점 잡으려는 건가? 크레베이스? 크레베이스 얼음이잖아. 올참인가 설마? 아닌데? 올참 아닌데? 숨투근 아니네. 얘도 강철 아닌가?
처음부터 세게 가보자. 딜이 모자른 상황이 나오지 않게끔. 근데 오히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한 방에 안 가면은 고스트 타입이 없어서 저놈의 격투 기술을 맞아버려야 되는데. 어, 다행이다. 좀 세요. 아, 근데 아쉽다. 아직까지는 제대로 맞아보지 못해서. 어, 얘도 강철인 것 같은데? 얘가 강철을 많이 보는 쉐도네. 어, 역시 갓 스타팅 포켓몬인가. 혼자 딜로 다 찍어 누르는데. 스피드도 엄청 느리지 않으면서 내구도 단단하고 딜도 세야 돼. 좋은데 라운드. 뭔가 라운드 보면 실전문에서 쓸 것 같아. 스피드가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요. 엄청 느리지도 않고. 데미지는 되게 센데 내구도 생각보다 단단한데? 생각보다. 얘는 뭐지? 잘 모을 때는 불로 갈겨. 그냥 바둑 포정이라도 받게. 강철일 것 같기도 하고 생긴 게 약간 고스트같이 생기기도 할까. 얘는 뭘까? 강철. 뭐지? 바위? 바위 아니야 이거? 뭐야, 별론데 갔는데? 바위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그 랭크가 너무 많이 쌓였나봐요. 때리면서 그냥 반감인데 찍어 눌러버렸어. 딱 처음에 한 대 맞은 거 말고 한 대도 안 맞고 이겼어. 너무 쉽게 이겼는데. 와. 어, 이제 그 연구소 가면은 이제 1차 엔딩인가? 얘 왠지 1차 엔딩 보고 나면은 집 앞에서 갑자기 배틀하자고 할 것 같아. 테이블 시티? 라운드 본 실망시키지 않는구만. 크레베이스는 아니 이게 실전몬이었으면 괜찮은데 씨. 죽음이 경험치를 못 얻으니까. 캔몬리그 성공했고. 하... 뜰 때가 왔나?